원호야, 나 방송 중인데 너 이번에 부산 갈 때 바닷가 쪽 가면 너 비키니 입을 거야? 입어야지, 안 입어? 나 모노키니 샀어요. 안 말했나? 다시 걸어볼게 내가. 나는 얘가 비키니를 왜 입어 하면 그걸로 빡쳐서 화내려고 했거든요. 아 근데 이럴 때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. 여보세요? 원호야, 너 씨발 왜 은별이랑 사귀어? 내가 씨발 간에 커플 안 된다 그랬지?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. 미안해 씨발 난 병신이야. 코리나 새끼랑 우리 어떻게 나도 남잔데. 그래, 그래 조속히 헤어지고 건전하게 만나보자. 됩니다. 파는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? 이걸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제가. 양이야, 나 방송 중인데 너 진짜 원호랑 사겨? 그래요? 원호가 그래요? 아니 근데 사귀는 건 맞는데 조원호가 물고 안 사귀어주면 죽어버릴 거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만 사귀어줬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숨이 났어요? 아 좀 수치스럽네. 아니다 그 일단 좀 추스르고 쉬고 있으렴. 네 좀 수치스럽네요. 아니 새끼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방송 감이 들었지?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. 넘어가요. 양이야 사실 내가 너 빡치게 하기 미션이 있었는데 너가 빡칠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? 은별이보다 못생겼다. 근데 그거 팩트잖아. 씨발 아니거든요? 애들 방송 감이 늘었잖아. 민수한테 은별이랑 사귀냐고 물어보면은 받는다 안 받는다. 얘도 요즘 방송 많이 내려놓긴 했어. 아 네 원하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전화했는데요. 은별이랑 사귀어요? 이기고 싶으세요? 아 적당히 하셔야죠. 아 저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진짜. 아니 예, 죄송합니다. 예. 아이씨 제가 그 시간을 정해놓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12시에 와빌리지 회의가 있어서였을 뿐. 와빌리지 회의 때 은별이 딱밤 한 대 때려줘. 자 지금 미션이 들어왔습니다. 제가 이제 와빌리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과학적이지? 자 오케이 일단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유튜브 과학을 좀 알차게 뽑아야겠죠? 이거는 제가 소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. 바나나의 장점 첫 번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걸요. 그럼 두 번째 장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란 편집자분이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빰 뭐라고요? 너무 고맙습니다. 감동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 편집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행복합니다. 뭐야? 야, 은별아. 애국가 사절까지 불러봐. 오늘 생기고 방송을 했어요.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적는다고 대단한 새끼라고 그게 좋겠어. 아, 그래서 미친 거니까. 그러니까 할 수 있어? 네. 아, 그럼 1점만. 시작!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보다 알도록 하느님이 도하사 우리나라 만세. 2절!
변한심에 뭐라고? 불변함은 일평상일세. 3절 가을 하늘 공안한데 높고 구름 없이 괴로운 이거 거신 분이 사촌님이요. 그분이야말로 진짜 외국말 아니에요? 아 일본 살아서? 아니 애국가 부르라고 했을 때 일본 국가 부를지 우리나라 국가 부를지 그걸 얘기하자. 너무 그걸로만 까면은 애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. 뭐야? 뭐한가? 어머! 아! 뭔데? 어! 여보세요? 아이. 지금 회의 결과 이제 얘기해 주려고. 일단, 민수야. 야, 이 새끼 빨리 달라! 정신새끼야. 나쁜 놈아. 군대 두 번 가라. 세금 내 것도 내라. 군대 두 번 가라. 미친 새끼야. 대급. 미동가 내가 더 예쁜. 뭐래? 응? 지금 뭐 하는 거야, 형한테? 뭐래? 왜 나한테 막 그래? 왜 나한테 막 그래? 뭐래? 예, 형님. 오빠. 생각 부르지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형님? 형님? 아. 아. 그러니까 왜 안 오셨어요? 약속 한 번을 안 지키네요. 나쁜 사람. 나빠요. 와나. 어. 왜 너 포지션이 이렇게 됐어? 아니. 최악체가 됐어. 아니, 민수야. 회의 결과야. 아, 이게 회의 결과야.